강남이의 한국어를 발에 차잖아요. 강남이의 한국어 강남이의 한국어 실력을 판가름을 하는 한판 선배. 지난번 누구나 했죠, 저 하루토. 예, 하루토랑 해가지고 제가 거의 제가 이겼는데 또 제가 동생이니까 또 져줬다 살짝은. 져줬다. 예, 그래서 지금 1승 6패. 네, 이 정도면 문 닫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겨야 되는데. 아니, 저 팀 얘는 그 팀 알거든요. 아는데 사실은 못했다 한국말을. 그래서 이 친구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태국으로 갔잖아요. 도착하면 그냥 자, 태국은 이 사람이에요 거의 지금. 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멤버 나와주세요. 앉으셔. 팬이에요. 저 그 일본 가서 막 라면 먹고 유튜브 이런 거 엄청 많이 봐요. 말을 잘하네. 네, 아니야. 누른 거 같아. 한국에 산 지 얼마나 됐어, 배우? 올해 14년 됐어요, 이제. 잠깐만, 그러면 나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글씨는? 글씨 문자나 그 계약서 보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어려운 단어. 네. 계약서 네가 볼 일이 있어요? 많죠. 광고 계약서 이런 거 직접 안 보세요? 봐? 너 봐? 어머 봐? 어머 범위 이런 건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 범위. 범위라는 단어는 윤범위 빼고 처음 들었어요. 범위. 네, 잘 지내나? 아니 근데 이제 글씨 읽는 거는 그럼 빠르겠네?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한번 저도 제 입으로 내가 잘한다고. 아무튼간에 오늘 한번 제대로 네, 시험을 한번 해보고 벤벤이 이기면 지금 컴백한다며. 네 맞아요. 그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벤벤이 지면 그냥 통편집. 통편집. 아, 그 이 회차가 없어지는 거. 근데 이런 방송 나올 때 뭔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해보실까요? 네. 네, 자 주세요. 받아쓰기부터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부터 아마 할 거예요. 오. 갈게요. 여름. 어이 뭐 쉽잖아. 뭐. 아이씨. 아 이거 진짜예요? 예진이에요. 진짜요? 이마이야. 아니 근데 와이프랑 연락할 때 어떻게 해? 통화로만? 통화로 아니면 카톡으로 아니면 요새는 이걸로. 이거 자동 자동으로 AI 기능. 하나 둘 셋. 되셨죠? 오케이. 벤벤이 너무 여유로워서 기 빨리는데요 강남이 지금. 아니요 왜 기 빨려요? 네가 여유로워서. 아니 저 여유롭지 않아. 여유로워. 그렇게 글씨 작게 쓸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네요. 한국어는 작게 쓰고. 그래야 손글씨가 이쁘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나 처음부터 크게 써가지고. 자, 다음 문제. 머리카락. 오. 베낄까봐 무서워. 안 볼 거거든요. 하나, 둘, 셋. 이거다. 그치? 모르겠어요. 걸렸다. 아, 가랑. 아, 머리카락이잖아. 야, 머리카락이잖아. 아 근데 가끔 발음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한국어는. 근데 가라를 가라라고 쓰면 머리가락. 머리가락. 너 저러 가라고. 머리가락이잖아. 머리가락. 너 머리가락. 그러네. 내가 맞네. 머리카락이네. 하나 둘 셋. 아오 오케이. 처음이야. 이렇게 빨리 내가 하나 따는 것 처음이야. 근데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이야. 배우고 갑니다. 멤버나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갑자기 스무육 올라오네. 어허 이거 모른다 오늘. 스타. 어? 스타? 스타가 뭐야? 스타가 뭐야? 스타가 무슨 뜻이에요? 나 알았어. 재밌어. 내가 알고 상대방이 몰라. 재밌어. 호. 수탁. 강아지들 수탁이다 이거. 아, 수탁, 아 그거 알아. 아 그거는 알아. 아 그 숫 말한 거예요? 수탁. 어, 그래. 수탁. 한번 해볼까?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짜란. 수탁. 하나, 둘, 아. 셋. 보여주세요. 수탁. 달고. 잠깐만요. 저 뭐야 저게?
닭은 하나잖아요. 이 세상에 닭은 하나인데 저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솔직히 형도 서해주 14년 살면서 야, 치킨 먹는데 뭐 암카스가 알아야 돼? 네. 아, 죄송한데 수탁으로 해주세요. 안 할 거 아니야. 간장게장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 그, 웬만하면 왜, 같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간장게장 왜 얘기해? 간장게장이 암컷이어야 알이 있으니까요. 에? 진짜? 진짜네. 그러니까 닭은 이렇게 배울 이유가 없냐, 그죠? 없어요, 네. 와, 이거 거의 나 진짜 점수 이거는 딸 수 있었는데. 아. 근데 받아쓰기 하나로만 1등, 2등 정하는 거. 아니, 아니, 누가 이기는지 아니, 더 많죠. 더 많지. 네 시간 촬영이야, 오늘. 아, 좋아요. 네. 저는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장으로? 내일 뵈요, 누나. 이거는...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듣기만 했죠. 쓰진 않았어요. 네. 아유, 반응해주면 안 되죠. 진짜. 아, 이걸 너무 불공평하죠. 하나, 둘, 셋. 저 왜냐면 저 이거 알아요. 어휘로 하면 이 손톱이 돼서. 내일, 예. 왜요, 그냥 왜요. 내일 왜요. 발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될까? 오, 왜, 나, 내일 왜요. 하나, 둘, 셋. 와, 맞았어. 아. 맞아요, 명세사고. 자, 뱀뱅 이길 수 있게 뱀뱅이 잘 아는 단어 안 하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강남이 형 쓰는 거 모두 리액션 금지요. 오케이, 다음 문제 주세요. 정말 어이없네. 오. 어이가 없네. 너는 바로 알았어? 네. 왜? 많이 써요. 뭐예요? 옛날 사람들이 쓴 거잖아. 먹는 거랑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진짜 뱀뱀 착하다. 어이없네. 나도 모르겠어, 그래. 갑자기 이거 맞으면 나 진짜. 하나, 둘, 셋. 먹는 게 나왔으니까 이건 뭐야? 어이. 먹는 거랑 같잖아. 아이씨. 어, 쌤쌤이다 이제. 진짜 어이없죠.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자. 뱀뱀. 신발. 강남. 수박. 사발. 사발이 뭐야? 사발이 뭔지 몰랐는데. 뭔가 이럴 것 같아. 안 되지. 그래서 이게 그 욕해도 돼요, 여기? 응? 이거 욕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원래 그거 아시죠? 시발이 시작하다는. 맞아, 시발점. 시발. 그 욕은 그럼 어떻게 표현해? 그거 말고 없지 않아? 그거 말고. 이럴 때 진짜 잘하네. 그치? 이게 완전히 표현을 잘하는. 네. 오케이! 참 어렵다 이거. 오케이. 갈게요. 뱀뱀. 어, 해줘. 인정. 정답. 강남. 이직. 오. 이직. 아, 괜찮네. 이직. 어. 어쩜. 그래도 아이돌인데. 그래도 아이돌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태국 가자마자 너가 다 있는데 거기서 많이 보실 텐데. 뭐야, 보실 이러다가, 거야, 그래도. 이러다가 변기 광고 광고들. 굿. 자, 강남. 우정. 오. 아. 5 4 3 아니, 2, 너무 그래요. 잡은 뱀. 오. 어. 이기려고. 이기려고. 3 2 1. 아질 했나? 안 했죠? 아질. 아질이 뭐야? 막 아슬아슬하다 그거 있잖아요. 있을걸? 없어. 액션 해줘요, 액션. 막 아, 짜릿하다 막 아질 이런 거 말하는 거. 네. 오케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 왜 생각 안 났지? 뭐? 우주. 아. 오. 이거 좀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 그지? 딴 거 할래? 아니, 해봐요. 해봐요. 오케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오케이, 오케이. 아, 어렵다 이거. 오케이. 갈게요. 강남. 기능. 강남.
펌프. 펌프. 정답. 강남. 뽀뽀. 왜? 4. 아, 빨리 4. 2. 1. 네! 오케이! 강남이가 이기고 있습니다. 완전 앞서가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말하기입니다. 어? 파라타의 경우에는 포로타, 시포로타, 프로딩딩하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아, 근데 뭐 뭔지 알아요. 시작! 빨간색. 강남. 빨갛다. 빨갛다는 안 돼요. 시빨갛다. 완전 빨갛다. 대박 빨간해. 안 돼? 안 돼? 어렵다 이거. 뭐 또 있어? 빨간 시빨갛다. 피 시빨갛다. 얼굴이 붉어졌을 때 발그레하다. 뱀뱀 시빨갛다. 아, 그리고 아까 뭐래요? 동그래. 간다, 간다. 시빨갛다. 붉어진다. 안 그래. 시빨갛다. 붉다. 분하다. 분하다로 되지 않아요? 분하면 사람이 빨개지잖아요. 우리 바본가? 우리 시빨갛다. 빨갛다. 붉다. 같은 거 아니에요? 강남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아, 이거 색깔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색깔 하나 더 해볼까? 네, 할 수 있을 거야. 할게요. 노란색. 오우. 뱀뱀. 노릇하다. 노릇하다. 꼬질하다. 아니, 맞잖아요. 네. 노릇하다. 황달. 맞잖아, 노릇잖아. 많이 막혀요. 황달. 노릇하다. 진짜. 진짜 노랗네. 진짜 노랗네. 그냥. 진짜 노랗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짜 노랗네. 아니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점점 더 웃긴이 돼가고. 원래 요즘 막 한국 사람 아니었어요?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아 그러면 저 진짜 팀장님이라고 하실 줄 알아요. 할 수 있어요. 팀장님 이거 알아요? 팀장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정. 인정할게요. 저 팀장님. 우리가 뭐 노란색을 세 개 해보세요. 노란색 세 개 표현. 노랗다 안 돼요. 노랗다 안 돼. 뭐 갑자기 바뀌었는데? 아니요. 누렇다 또. 우리끼리야. 우리끼리하다. 또. 못하네. 봐봐요 진짜. 야 한국 사람들도 못하는 거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이거 어렵네. 진짜 아니잖아요. 오늘 좀 하이레벨로 준비를 했는데요. 비행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받아쓰기를 한 번 더 마지막 라운드로. 아 어려운 거 한 번 줘봐요. 진짜 이왕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어려워. 하나 해봐. 하나 해봐. 여기서 맛보기. 아 이거 좀 이거는 할 수 있어. 아 누구를 바보로 하는 우리 예의 바른 사람. 야 색깔보다 이게 더 쉬워. 존댓말. 야 JYP 출신이잖아. 얼마나 존댓말. 맞아, 우리 싸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형 아니 근데 오늘 뭔가 형이랑 나는 대결이 아니라 우리랑 저기랑 대결이야. 나 얘네 이기고 싶어 지금. 저희가 가장 기본이고 반말인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에 최상급 존댓말을. 오케이. 밥 먹었어. 네. 존댓말. 뱀뱀. 아 밥 드셨어요. 드셨습니까? 강남 혹시 식사 잤었습니까? 예? 아 강남 밥 드십시오. 그거는 드세요잖아 이거. 밥 먹었어가 이제. 밥 드시셨습니까? 아 이거. 뭐지? 밥에 존댓말. 밥에 존댓말. 쌀 드셨습니까? 아 밥에 존댓말이 쌀이었어요. 아 뭔가 있는 것 같아. 막 알고 장정 맞죠? 정자? 막 이런 거. 장자 건너 장자하셨습니까? 이런 거 있는데? 아 있는데? 나 알아! 정자하셨습니까? 정조 드셨습니까? 겸손해지네요. 정자 드셨습니까? 혹시 선생님 정자 드셨습니까? 정조 드셨습니까? 장조 드셨습니까? 정조 드셨습니까? 밥 샵에서 뭐라고 하죠 형? 샵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 밥 잡서 이거잖아요. 얘기하는데 어르신들이 정지 강남
아! 징지 잡쳤습니까? 징지? 아, 맞네, 맞네. 이거 너 모를 거야. 이거는 왜냐면 내가 시골에서 촬영 많이 했기 때문에. 징지 잡쳤습니까? 이거 했었어. 잡서? 이거 안 좋은 말인 줄 알았어. 아, 멋있어요. 되게 똥글똥글하고 귀여운데 잡수세요. 이거 말투 아니야? 잡수세요? 하면 되잖아. 잡수세요? 하면 욕으로 들리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어, 이거 이거 재밌는데요? 잘 지냈냐? 안녕하셨습니까? 그거는 앞에 키 앞에 맞죠? 맞죠? 그거 더 높은 말이 있습니다. 잘 지냈냐? 와, 아, 살아 계셨습니까? 혹시 살아 계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가 아닐까? 이 포즈가 되게 어울리거든요. 마마 용돈 떨어졌어요. 돈 좀 주시옵소서 마마. 잘 지내냐? 안녕하셨습니까? 그 제일 기본인데. 그러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힌트 드릴게요. 네. 그게 명은 맞습니다. 명. 아, 개녕하셨습니까? 개녕. 개녕하셨습니까? 개세요의 개녕하셨습니까? 아... 아니요? 네. 아. 옴녕하셨습니까? 옴녕. 망녕하셨습니까? 공녕, 아니 강녕하셨습니까? 에! 진짜? 와! 강령하셨습니까? 아, 안, 안에서 완전 세게 더 레벨 업한 건 강. 강령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선생님들 그 만났을 때 강령하셨습니까? 하면 좋아하시나? 그럼요.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 오케이. 어르신 만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기억할게요. 근데 이거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래, 그냥 가서 강령하셨습니까? 아, 강령하셨습니까? Yo! What's up? 강령하셨습니까? 얼마나 박진영 형 만났을 때 예! 강령하셨습니까? 진짜 좋은데? 좋아요. 우리 엄마 마파? 어,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아파요. 어, 저희 어머님이 강령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최고의 존댓말 썼어요, 지금. 네. 저희 어머니께서 편찮으세요. 어? 저희 어머니께서 엄청 편찮으세요. 어머니? 어, 저희 어머님께서 편찮으세요. 저희 어머니 아니야? 어머님. 편찮으십니다. 아, 저희 어머님이. 아, 저희 어머님이 얘기했잖아. 편찮으십니다. 어머니라고 하셨죠. 아, 어머니. 태국 친구는 이제 처음이죠. 네. 맨 처음에 리더로서 거의 도전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민니 꼭 불러야 돼. 민니 잘해? 뭔가 이거보다 못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웃길 것 같아. 자, 아무튼 간에 결과 알려주세요. 점수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15-8. 15지. 오, 그래요?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자,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누구 문제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알았죠? 오늘같이 강령하십니까?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뱀뱅이 이제 이렇게 대구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제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특히 올라가고 하루도 올라가고 강남이 올라가고 네? 오! 원래 그런 거예요. 1등 할 거 아니면 꼴등 해라. 애매하기 싫은데 꼴등 뭐야? 너는 꼴등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대화도 잘 못해요. 사실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인정. 그래도 벤벤이 나와줬으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오피셜로 이제 어디 가든 저는 강남보다 강남이 형보다. 이거 정말로 한번 해볼게요. 강남이 형보다 한국말을 못합니다를 너가 최대한 존댓말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무슨 상황 영상? 네, 저 뱀뱀이 강남 형님보다 한국어 실력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제 한국어가 살짝 편찮으십니다. 와, 잘한다. 인정. 편찮으십니다. 인정. 지금 인정. 예. 아무튼간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맞아. 그래도 컴백하니까 앨범 나요? 아니면 싱글이에요? 앨범이에요. 앨범 나요? 근데 아니요, 저 당당하게 패배했으니까 뭐 안 해도 돼요. 1초만 틀어주세요. 여기 뮤비 1초만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궁금해지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쫙 진짜 나왔습니다. 한 번만. 제목이 뭐예요? Last Parade. Last Parade. Last Parade는 타이틀곡. 타이틀곡. 내가 진짜 진짜 내려졌어. 아니 잠깐 태국말로 해줘. 태국어요? 태국어로. 지금 태국어 더 어려워. 진짜 머리가 돌아가지 진짜 않습니다. 진짜 편찮으신데요 진짜. 이번 앨범은요? 재밌는 앨범입니다. 아주 강경하는 앨범이에요. 네. 오늘 너무 고마워요 멤버.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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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촬영을 했는데 업로드 순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이 드든 변함없이 올릴까? 약간 쯔기랑 이제 통화도 하고 하니까 통화해보니까 역시 한국말을 강남이가 더 잘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좀 올리겠습니다. 근데 하루토는 통화하다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발음 때문에 약간 기빨리니까 하루토는 위고 브라이언 형 4등. 4등. 아닌가? 브라이언 형 이 정도인 것 같아. 이 정도. 브라이언 형. 연장자니까 그러니까 아는 단어들이 우리보다는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뱀뱀. 뱀뱀 완벽하게 강남이한테 졌죠. 근데 스키보다는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둘이 싸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둘이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스키가 지금 일단 여기고 태풍이 원래 여기인데 어쩔 수 없이 여기죠. 아무튼 간에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랭킹은 지금 일단은 이런 느낌입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 강남이한테 도전을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또 다 같이 모아서 시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